내가 가졌던 것들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뭐 조그맣게 문서를 잡아서 늘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차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 거지. 이번에는 토끼띠. 토끼띠 분들의 2022년 운세를 알아볼 텐데 토끼띠들은 그냥 올해 전체적으로 무난하다. 그리고 이민년하고 해운단년에서 그렇게 부딪힘이 없고 뭔가 좀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가 만나면 이게 합이 잘 든다 하잖아. 네. 그러니까 해운단년 올해하고 좀 잘 맞아.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먹고 뜻먹은 일들이 있으면 그냥 잘 넘어가. 그러니까 해운단년에서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 그래서 그러면 토끼띠 분들은 어떤 쪽으로 뭐 금전운도 있고 뭐 연애운도 있고 결혼운도 있고 어떤 운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세요? 뭐 이랬을 때 좋겠다 저랬을 때 좋겠다 보다는 자 그럼 내가 24세가 토끼띠인가? 네 맞습니다. 이게 24살에 있는 친구들부터 이제 얘기를 해줄게. 24세 있는 친구들은 올해 그래도 내가 뭔가 시작을 하는 그러니까 벌써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내지 아니면 일을 하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에 어떤 묶여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올해 조금 일이 늘어난다. 일적으로 많은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네. 많은 일들을 하게 된다. 부지런해진다. 바쁘게 돌아다닌다. 뭐 이런 친구들일 거라고 보고 36살이잖아 그 다음에 네. 36살은 올해 여자분들 36은 나쁘지 않아요. 네. 근데 남자분들 36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 굉장히 영민하고 똑똑한 것 같지만 똑똑해. 나쁘지 않아. 그렇지만 이 친구들이 자칫 잘못하면 나쁜 선택을 할 수도 있어. 자기도 모르게. 이런 친구들이 좀 많고 여자분들은 올해 내가 가졌던 것들을 조금 늘려갈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뭐 조그맣게 문서를 잡아서 늘린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차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바꾸면서 변화를 주는 거지. 아니면은 이사를 하고 싶었는데 뭐 어떤 사정 때문에 이사를 미루고 있거나 네. 뭐 차를 사고 싶었는데 요거 생각하고 요거 생각하다가 네. 안 하신 분들 있잖아. 네. 근데 올해는 조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하고 싶었던 거는 올해 조금 해봐도 괜찮다 하는 띠 36살 여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36 여자분들. 그러면 이 가장 좋은 나이는 몇 세 분들이라고 근데 보세요? 가장 좋은 나이다 뭐 이거는 별로 없어. 다 무난해. 60대 분들도 그렇고 네. 지금 60대는 분들이 조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올해 조금 나아지는 때야. 근데 나아진다고 해서 너무 과유불급 많은 것들을 벌리면 안 돼. 네. 그냥 무해무탈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운년이니까 그냥 잘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 이 영상을 보시는 토끼띠 분들도 본인이 뭐 이렇게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뭐 아니면 더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